저는 두 가지 말이 떠오르는데, 한 말은 가수 윤종신 씨가 했던 말이에요. 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라고. 이거는 막 살라는 말이 아니고, 꼭 꿈이라는 게 10대 때, 20대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꿈은 더 나이가 들어서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핵심은 지금 없다고 이상한 게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라. 때가 되면 꿈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말이 윤종신 씨의 말이었어요. 플러스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게 있어요.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신학자분이 했던 말인데,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는 말이 있어요. 신자가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답을 찾아, 눈에 보이는 뜻,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알기 원해. 근데 뭐라고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돈, 권력,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얻는 거겠지만, 그게 나에게 없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 우리는 꿈을 찾으라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대 때 꿈을 꿔서 20대 준비하고 뭐 서른 살 넘어서 뭔가 되는 사람이 될수 있겠어요? 그런 인생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 인생들은 꿈이 없고 20대 돼야지만이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좀 조금이나마 느껴질 만한 때가 되고, 어찌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깨달을 때가 많은데, 우선은 그 질문이 너무 귀하고, 지금 뭐가 없다고 해서 이상한 거 아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장에서 이 현실에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 가운데 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 주변 가운데 크리스천 등에 단순하게 어릴 때 꿈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걸 노력해서 A라는 꿈을 이룬 경우만을 본 것이 아니라, A라는 꿈을 향해 달려갔지만 올해 중간에 아니네, 잘못 왔네, 어떡하지 이러면서 오히려 좀 시행착오, 뭔가 좀 길을 다시 찾는 변수를 통해서 결국 그 안에서 내 인생 꼬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 망한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이게 나를 향한 부르심이었고 느끼게 만드시는 게, 제가 볼때 그분이 부르심이었고 날 향한 어떤 계획들을 보게 하시는 과정이었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깨닫다 보니까, 저 어릴 때 엄청 고민 많았어요. 20대 중반에 엄청 막 잠을 못 자면서 힘들어 했었어요. 왜냐면 내 인생은 소중하니까. 근데 그때 깨닫게 하신 거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질문이었고, 아닌데요, 그분이신데요? 근데 왜 너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 저주를 몰라 하냐는 것이 저한테 주시는 질문이었고 충격이었거든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온전히 나한테 맡기라, 의탁하라는 과정을 보내게 하셨고,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어요. 반복되는 의심과 회의감이 들었지만 결국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란 것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제가 고민 없이 염려 없이 산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고민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충분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그 흐름은 세상의 꿈과 달라요. 꿈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냥 보통 그냥 창조하신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따라가는 그 삶도 굉장히 꿈이 좋을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꿈은요, 사실은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꿈꿔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꿈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느냐? 무조건 내 원하는 대로 된다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날마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가꾸어 가신다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순종의 여부와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그 속도와 그 열심과, 그러니까 성실과 실력은 기본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꿈이 되고자 할 원하는 사람은, 한번 해볼까요? 성실과 실력은 기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실과 성실하지도 않은데 맨날 꿈만 꿔. 그러면 꿈 깨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요새 팝, 뭐 힙합, 뭐 아이를 연습하는 거 얼마나 연습해요? 노래 하나를, 여기 계시네. 네. 춤한 동작을 제대로 컷하기 위해서, 웨이브를 좀더 그루비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해? 근데 우리가 하루의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간과 콩팥을 내어드릴 정도로, 속기름을 태워드릴 정도로 다 드리겠느냐는 거지. 그런 자들이 꿈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패션, 하나님의 그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쉽게 가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쉽지 않다 하셨어요. 여러분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옳게 가려고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꿈꿔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에 네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한 모든 것을 다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아멘? 왜?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거거든요. 꿈을 만들어가시는 God is our dream weaver.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 되시는 그 거룩함이 오늘 결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